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안방 요정 안요, 여러분들의 이민웅입니다. 이제 진짜 바야흐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어른들 말씀에 추분이 돼야 비로소 가을이다. 어제가 딱 추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설악산의 첫 단풍이 또 든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도 알록달록 단풍처럼 재미난 프로그램들 준비했어요.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리모컨 돌리다 보면은 음악 예능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흥이 많은 민족이라서 그럴까요?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흥이 나면 나는 대로 음악은 우리네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돌 그룹이 나오는 음악 예능들 한번 모아봤어요. 보고 있으면 입덕 유발 아이돌 예능 프로그램들 모아봤습니다. BTV와 함께하세요. 컴백 전쟁 퀸덤! 단독 컴백쇼를 놓고 버리는 K-POP 대세 걸그룹의 컴백 대전 엠넷 퀸덤. 두 번째 경연의 주제는 커버곡입니다. 가장 화제가 되었던 그룹은 5인조 재정비를 마치고 출격한 AOA. This is AOA.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무대. 먼저 지민의 랩으로 오프닝부터 화려하게 장식했고요. 후반부는 무깅 댄서들과 함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오직 퀸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걸그룹의 특별한 무대, BTV에서 감상하세요. 아이돌의 아이돌에 의한 아이돌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돌 전문 버라이어티 쇼 JTBC 아이돌 룸. 프로듀스 X101을 통해 결성된 화제의 신인 그룹이죠. X1이 완전체로 출동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오디션 시작해보자.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멤버들의 끼를 재방출하는 시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체크하게 해줄게. 이게 세 포즈를 한번 표정을. 하나, 둘, 셋. 프레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김요한의 유상한 섹시 댄스는 멤버들도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망가진 섹시야. 야, 야, 야. 어머, 왜 저래? 어쩜 저렇게 끼가 많아요.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데 그냥 어리기까지 하고. 오직 아이돌룸에서만 볼 수 있는 X1의 모든 것. BTV에서 확인하세요. 1대1 매치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걸그룹 최고의 보컬 퀸은 누가 될 것인가? 걸그룹 보컬 서바이벌 프로그램 TVN V1. 동영상 예선을 거쳐 본선에 선발된 최종 인원은 단 12명. 노래 좀 한다는 걸그룹 멤버는 뭐 다 모인 셈이죠. 2라운드는 그룹 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대결. 어떡해요, 제 손으로 제가 뽑은 건데. 이른바 죽음의 조라 불리는 멤버는 바로 죽음의 조 미조스에다 우주소녀 연정과 비너스의 정다경, 소나무의 하이디였는데요. 세 사람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폭발적인 고음과 짙은 음색을 선보이며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과연 결승에 올라 최고의 보컬 퀸을 차지할 사람은 누가 될까요? 실력파 보컬들의 재발견, V1 BTV에서 확인하세요. 저도 주부님들의 아이돌이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이번에는 꼭 봐야 하는 엄선 추천작 만나보겠습니다. 이것도 했고, 이거 지난주에 했고. 아! 요거다. 오늘의 엄선 추천작, TVN 아스달 연대기입니다. 드디어 아스달 연대기의 파트 3, 아스 그 모든 전설의 서곡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파트인 만큼 이전보다 더 긴박하고 스피디한 전개를 선보이며 화제의 드라마로 올라섰습니다. 아스달을 정복하기 위해 폭주하는 타공과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은섬의 대결이 기대가 되죠. TVN 아스달 연대기, BTV와 함께하세요. 내가 정한 타곤을 내가 왕으로 만들 거야! 언젠가 난 아스달로부터 왕을 구해낼 거야. 자, 선언 시작이다! 아스달의 신정한 영웅은 누가 될 것인가? 태고의 땅 아스에서 펼쳐지는 운명적인 이야기. TVN 아스달 연대기 파트 3. 아스 그 모든 전설의 서곡. 타곤, 그대는 아람은 헤슬라의 젤입니다. 아스달의 신적인 영웅 아람은 헤슬라로 공표된 타곤. 이제 신께 중요한 일을 구하는 고함산이만 치르면 타곤은 아스달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곤을 인정할 수 없는 흰산족의 부족장 아사로는 사람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아사신의 고쪽을 꾸미면 연맹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이제 아스달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아람은 헤슬라를 참칭한 니놈의 추악한 모습을. 살기 위해선,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선 진실을 아는 모든 자들을 죽여야 했죠. 그렇게 아사론부터 흰산족 사람들 모두가 처단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아스달을 피로 물들이며 타고는 페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가지 않으려 했던 길, 폐허의 왕, 타곤. 왜? 지체는 빼갔다 버려. 한편 와한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나선 은섬은 노예로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탈출하게 되는데요. 쪼! 산 넘고 물 건너며 살기 위해 도망치던 은섬은 얼마 못 가서 아구족에게 붙잡혔는데요. 은섬은 꿈꾸는 능력을 내세우며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이놈의 꿈속에 인하의 신기께서 강림하셨다! 그리고 딱 한 번 보면 외워버리는 특별한 기억력을 발휘해 아구족 사람들을 속이는데요. 폭포의 심판을 하십시다. 그게 뭐야? 이 근처에 어마어마한 폭포가 있어. 거기다 널 던지는 거라고. 살아남은 진실, 아니면 네 말은 거짓. 과연 은섬은 무사히 살아남아 아스달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BTV에서 확인하세요. 아스달 연대기 주인공들 보면은 다 피티 끼고 싸우고 막 난리인데 혼자 고고하게 신분 상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스달의 노예로 끌려왔다가 최고 권력층인 대제관이 된 타냐인데요. 배우 김지원이 타냐 역을 멋지게 소화하고 있죠. 시족 어머니 춤도 못 외우던 타냐가 아주 그냥 고급진 장신구랑 분에 나는 옷을 입고 180도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비로운 여신자태로 시선 강탈하고 있는 타냐의 모습 준비했습니다. BTV로 만나보시죠. 나는 와한의 타냐, 껍질을 깨는 자. 와한의 시족 어머니 후계자, 와한의 시조 흰늑대 할머니이시며 아스달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아사신의 말씀을 전한다. 와한을 구하기 위해 아스달의 대제관이 된 와한의 타냐. 위대한 어머니 아사신의 직계 후손으로 증명된 그녀는 아스달 최고 권력층으로 올라섭니다. 니르아, 이제 대신전의 주인이시니 우선 대제관의 옷을 지어 입으셔야 합니다. 한때는 아스달의 노예였던 타냐가 이제는 신녀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됐고요.
사야님과 태아라님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이제 당신들이 약속을 지킬 차례예요. 아스달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우리 와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직접 명을 내리시죠, 니르아.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예전처럼 와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거죠. 다녀요! 다녀요! 그리고 마침내 노예로 잡혀있던 아버지와 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아르크로 돌아가는 건 어때요? 왜요? 다들 리르아를 얼마나 높이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죽이고 발목을 자르라고 명령해야 한다네요. 아이들까지도요. 하지만 행복은 잠시뿐. 타냐는 대제관이라는 자리가 무겁고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 위치가 무섭기까지 합니다. 흰늑대 할머니, 당신이 가르친 건 다 틀렸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흰산족을 처단하는 신성 재판이 열렸는데요. 오직 타냐의 입을 통해서만 그 재판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제관 타냐 니르아께서 신성 재판을 하실 것이다. 세상의 처음과 끝이신 아이루즈의 말씀이다. 이번에 타냐는 자신의 가진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BTV에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 TV픽 절대 권력자가 되기 위해 핏빛 전쟁이 펼쳐지는 아스달 연대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추후와 캐스팅, 역대급 블록버스터로 문을 열었던 만큼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발 저희 소원이 있어요. 은섬이랑 타냐는 꼭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필리 에버 애프터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스달 연대기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시즌3이기 때문에 몰아보기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시고요. 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잘 만든 스토리, 영화가 되고 드라마가 된다.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정주행 드라마. 오늘은 드라마와 영화로 리메이크된 작품들을 만나본다. 최근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몰이 중인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의 원작 드라마 OCN 나쁜 녀석들. 도복서에 재직 중인 남모 형사가 범인과의 추격전 끝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잠복 중이던 한 형사가 범인에 의해 살해당하고. 오부타기, 지금 어디에 있노?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청장은 정직 중인 형사 오구탁을 불러들인다. 하면서 뭐라? 나 같은 미친 게 풀어서 아들 내미수 신놈으로 오겠다. 이거요. 착한 놈을 패면 폭력이지만 나쁜 놈을 패면 그게 정인기라. 과잉 수사, 과잉 진압으로 미친 개라 불리는 구탁은 수사를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미친 개 서너 마리만 준비합시다. 이거는 바궁철이가 그렇게 동방파가 서울을 접수하자마자 붙잡혀서 28년 받았고 지금 대전교도소에 있어. 정태수, 살인청부업자. 피해자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지발로 경찰서에 왔대. 미친놈. 그렇게 22년 받았고 전주교도소에 있어 지금. 2년 전 화영동 사건 범인. 이정문? 12살 때 IQ 165 찍고 국내 최연소 멘사 가입해. 최연소 철학, 수학 박사 타이틀. 최연소, 연쇄 살인범, 박웅철이 힘, 정태수 기술, 이정문이 지능. 이 세 개만 잘 버무리면은 세상 던지 못 잡을 놈 없어. 구탁의 요청으로 조건부 석방을 받게 된 태수와 웅철. 앞에 보시는 건 작년 12월부터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 자료들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 사건 속에 범인을 잡으면 5년씩 감형해 준답니다. 범인을 잡는 분에 한해서만. 이 양반이 진짜 죽고 싶나?
아, 공철이 이 새끼야. 물지 못할 거면은 짖지도 마. 그러다가 네가 먼저 물려 뒤져. 첫 만남부터 돈독한 팀워크를 다지는 사이. 벌써 파장은 아니죠? 마지막 멤버 정몽까지 합세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이다. 팀워크, 니들한테 그런 거 바라지 않아. 팀원 배려, 개소리. 내가 니들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다. 인간의 길을 거부한 나쁜 놈의 새끼들. 개처럼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물어뜯어라. 악은 악으로 다스린다. 더 나쁜 악을 잡기 위해 뭉친 강력계 형사와 나쁜 녀석들의 이야기. 우리를 알아줄 거야. 우리 같은 미친 개들이 왜 무서운 줄 알아? 물리면 뒤지거든.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게.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20살.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꿈에서 깨어날 거라고. 영화보다 더 버라이어티하게 돌아왔다. 동맹의 영화를 리메이크하여 많은 사랑을 받은 JTBC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 100개의 얼굴로 100개의 연기를 한다는 백면 미인 배우 한세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과 폭넓은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데. 2018년 올해의 여우주연상 너의 지구를 찾아서 한세계 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영광의 순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세계. 괜찮아? 아름다운 여배우는 온데간데없고 우락부락한 남자가 있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린다. 남들 다 아는 카피의 그 마법이 아니라 진짜 마법. 사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데. 그래서인지 그녀를 둘러싼 스캔들과 루머가 끊이질 않는데. 저번 드라마 찍을 때 일주일 잠적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루머가 들 때마다 세계는 억울하기만 하다. 없어. 한세계 벌써 태웠어. 아무튼 그 여자 A 때치 한세계 집 근처 애들 다니는데 뭐 키즈 카페든 어린이집이든 그런데 한번 뒤져봐. 앞만 막 나와도 자기 애는 안 버릴 거 아니야. 저기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워낙 잘 까먹어서요. 와, 이건 또 뭐지? 되게 사람 다채롭게 연맥이네. 실례지만 미치셨습니까?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과는 이걸로 대신하죠. 그런데 네가 나를 개망신을 줘? 얘 진짜. 안녕하세요. 티로드 항공 전략기획 본부장 서도재입니다. 돈으로 악행을 눌러버린 것도 황당한데. 병원구 미친놈. 잠시 실례 좀 할게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여배우를 대놓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 남자. 대체 정체가 뭘까? 한 달에 일주일 타인의 얼굴로 살아가는 여자와 1년 12달 타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자의 조금은 특별한 생판 초면 로맨스 뷰티 인사이드.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게. 꼭 닮은 얼굴, 하지만 끝과 끝의 신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리메이크한 드라마 TVN. 왕이 된 남자. 속이 들었는지 뭐. 잦은 별난과 권력 다툼으로 혼란이 극에 달한 조선 중기. 서자인 이헌이 왕위에 오른다. 하지만 혈육의 피 위에 세워진 왕위는 언제나 이헌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누가 시킨 것이냐. 역적의 이름을 대면 네 목숨은 살려줄 것이다. 정사는 간신 신치수에게 떠맡기고 계집질에 세월 가는 줄 모르는 네놈이 무슨 임금이란 말이냐. 두렵지도 않느냐. 젊은 왕의 광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하나 보게. 저 밖에 나를 죽이려는 놈들이 숨어있네. 저들을 모조리 섬멸하고 나를 지킬 방도 찾을 수 있겠는가. 예 전하.
어디 한번 신나게 놀아볼 거라. 한편 저작거리에서는 피에 미친 왕을 조롱하는 놀이판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귀신도 침을 퇴! 뱉고 피하는 천하의 개망나니! 개망나니! 근본 없는 후레 자식! 네 이놈! 이 나라 임금인 내가 있거늘! 감히 겁대가리도 없이 나를 앞스러들어!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 매우 쳐라! 그런데 이 모습을 왕의 측근인 이규가 목격한다. 이놈! 감히 누굴 능멸하는 기냐? 나으리! 어찌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선을 본 이규는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린다. 서유기에 나오는 선호공의 털을 찾은 듯합니다. 이 김을 불어넣으면 똑같은 형상이 하나 더 생기는 그 털 말입니다. 왕과 광대,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인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았다. 얘를 가지고 와라. 금상전하시니라. 전하!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하선을 본 이헌은 드디어 광증을 벗어날 방도를 찾았음을 직감한다. 임금을 풍자하다 임금이 된 광대, 그리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광대가 된 왕. 한순간에 뒤바뀐 두 남자의 이야기. 왕이 된 남자. 이놈, 해보거라. 이놈! 이놈! 제대로 놀지 못하겠느냐! 이놈! 제대로 놀지 못하겠느냐!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길.